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남양주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분리수거 전성시대라는 부제가 붙은 공모전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자원활용 도우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쇄문을 나눠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여기에 명관이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쉬운 분리배출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선생님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맨 먼저 모든 용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서 배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벨이나 뚜껑들의 이물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해야 합니다. 종류별, 재질별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률은 부착 상표를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주십시오. 불연성 쓰레기는 사기 그릇, 도자기, 깨진 유리, 모래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십시오. 스티로폼은 하얀색 스티로폼만 분리 배출되고 색깔이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십시오. 기타 재활용품은 폐건전지, 폐형광 등 폐의류들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종이류는 우유팩, 두유팩 등은 비우고 헹궈서 물기를 제거한 후 압착 배출해야 합니다. 택배 상자들은 운송장을 제거한 다음에 배출하십시오. 유리병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그 외 유리병은 종량제 봉투에 이용하십시오. 비닐류는 라면 봉투 등은 물기 이물질 제거한 다음에 분리 배출해 주십시오. 캔류, 보철은 알루미늄 호일 등은 일반 쓰레기로 보내십시오. 폐 가전 제품은 대형 냉장고 등은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소형은 아파트 및 주변 주민센터에 분리하는 함을 이용하세요. 대형 폐기물들은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배출해 주십시오. 인터넷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해 주십시오. 슬기로운 재활용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